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 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 핵심에 있는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게 오늘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지 씨가 악의적인 의도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출입증을 얻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관한 5.18 공청회. 제가 5.18 연금 결과 저렇게 엄청난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 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 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군합이들이다. 모든 국민은 민의전당 국회에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특수군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특수군을 돕는 게릴라 세력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업힌 애기, 안긴 애기, 그 다음에 손잡고 가는 애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정치 공작전인데,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안마당이에요. 5.18 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지만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사진자료에서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봐봐. 이 사진이 현장 사진이야. 네. 이 얼굴이 요게 황장의 얼굴로 판단한 거야. 가발 쓴 거야. 이 얼굴 확대한 거야. 가발 썼다고요? 어. 이 얼굴 확대한 거야. 북한에서 가발 많이 쓰고 왔어요. 자, 이 사람 입을 보라고. 보통 입은 요 입꼬리가 빼죽해. 여긴 입꼬리가 우물 같아. 이런 입꼬리 가진 사람 드물어. 여기 S자 근육이 이렇게 나 있다고. 툭 튀어나와 있다고요. 응? 이런 근육 얼굴에 있는 사람 없어요. 드물어. 응? 입도 일치하고 여기고. 어, 이거 여기 손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가 얼굴 생김새라는. 얼굴 생김새 구조. 어, 그다음에 여기 점들을 찍고 요거 간의 거리. 생김새 특징. 여기 뭐 이거 특징 아니야? 이 꼬리가 특징 아니야? 5.18 당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황장엽, 이율설, 최룡회, 최선희 등 북한 지도층 인사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군중 속의 어린아이까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아이인데요? 아이지, 9살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야. 펄펄 나는 훈련된 살인기계로 훈련된 사람이 600명이면은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은 3배야. 우리 군도 그래.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600명, 후방에서는 1800명이 있어야 돼. 그럼 이분들이 다 북한 특수군 지원하러 나왔다고요? 그렇지. 이 사람들 가운데서 670명을 발견한 거야. 아, 광수를? 어, 광수를. 근데 이 사람들, 그 우리가 발견한 사람의 광주 사람은 없어. 사진이 너무 흐리고 옛날 거라고 이게 분석이 돼. 그래도 분석이 다 돼. 여기 보면 발제선 똑같잖아요. 발제선 봐봐. 요 발제선을 봐봐, 발제선. 요 이마와 그 머리 사이. 얼굴 닮은 사람은 맞잖아요. 이, 딴 소리 하지. 여기 가셔, 가. 아유.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난다 그런 거예요. 응? 그렇게 어거지들을 쓰고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야. 아니 선생님 진짜로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닮은 사람 아니 닮아도 치수까지 닮느냐고.
지만원 씨가 광수, 즉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실제 인물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번 광수? 36번 최룡입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기동타격대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양동남 씨. 그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이 광주 사람입니다. 지금 36번 광수고 이분은 누구세요? 최룡이에요. 북한에? 네. 최룡회인데 지금 이 사진은? 저인 거죠. 내가 만약에 최룡이라면 뭐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요. 생활이 쪼달립니다. 북한 가면 이인자로 대접받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죠. 황당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런 장난 못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사진의 인물들을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해본 것 같아요. 양동남 씨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람 가운데 친구의 얼굴도 발견했습니다. 내 친구도 이제 그 박철이라고. 박철. 몇 번이죠? 이렇게 되면. 전혀 뭐 몇 번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아무나가 빨간 표시 해갖고 그러고 한 거지. 이분이 박철, 박철 선생님. 예, 예. 이분은 선생님 친구세요? 예, 예.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진 속 인물. 80년 음악다방에서 DJ를 하다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박철 씨였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분이네요, 진짜. 그 이분이시죠, 이분. 예. 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머리랑 스타일이랑.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네. 않는 분은 누구신 거죠? 지만원 씨죠? 다르대요? 예.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 북한의 그 문응조라고 네. 그 수매 양정상이라는 네.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하는 직책인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39년 전 박철 씨가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군 문응조로 지목됐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찍힌 사진 그 얼굴이. 단순히 그 약 그 40년 가까이 된 사진에 네. 찍힌 걸 가지고 현재 문응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진을 비교해서 단 두 가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본인들이 어떤 줄로 쭉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나 애매하지 않습니까? DJ를 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박철 씨. 5.18 때 체포돼 실형을 산 뒤 사찰 대상에 올라 숨죽이고 살아왔는데 심지어 북한군이란 누명까지 썼습니다. 실체적인 얘기는 사진이나 증거물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됐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저는 이제 인천에 올라간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80년 5월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어요. 제인의 신분으로 사는 거죠.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친구도 죽고. 5.18 사진 속의 실제 주인공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 많이 들어오셨죠? 396명. 396명. 소송이 송사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세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내가 죽어? 아, 저 사람 저렇게 소송 당하는데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 안 해. 그 잡음 뭔가 뭐 그 캐려고 약점 캐려고. 빤히 보여, 빤히.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2016년 한 매체는 전두환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에 인터뷰할 때 배수관 기자가 지만원에서 600명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뭐 600명, 정원이 뭐 600명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만 원하는 사람이 그러고 댕기는 거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서를 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북한군 개입서를 퍼뜨리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회고록을 대필한 민정기 씨를 만났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지만원 박사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인용을 내가 소개를 했지. 여기만 소개를 한 거지.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다. 이것이 그냥 순수한 민주화 운동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공작을 한 그런 게릴라 작전인지 같은 거는 나로선 지금 산정으로 얘기할 수 없다. 저는 이날 언젠가는 바뀌는 거고 또 역사의 평가가 내려질 거다. 그렇게 해서 지만원 얘기를 조금 예를 들은 거죠. 지만원의 주장은 제1야당도 가세해 지만원 씨에게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오늘 공청회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북괴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3개월 당원권 정지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의 박신유 PD입니다. 네, 아니, 뭐...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그 5.18 공청회 당시 발언으로 징계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저 질문 몇 개만 드리면 됩니다. 질문. 아니요. 그냥 징계받으신 거. 의원님, 답변 몇 개만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종용 의원께서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조사하자. 이렇게 돼서 북한군 개입 여부 요거 일곱 글자를 이제 특별법 제3조 6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입니다. 네. 그 의원님 한 가지만 그럼 네. 여쭤볼게요. 아니요.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계속 조사 결과 나오는데 왜 자꾸 그 개입서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이 조사위원 후보입니다. 5.18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아섰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는 위원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임된 위원의 면면을 바라보자면은 진상규명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 그 이동욱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도 만족하지 못한 분이거든요. 권태호, 이동욱 후보의 경우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사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후보들 추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문제를 괜히 삼은 거죠.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청와대가 이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여당도 하나 바꾸고 우리도 하나 바꾸고 또 그다음 법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사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질문 자체를 내가 마치 논란이 되는 후보를 잘못 추천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내가 답변하기가 싫겠죠. 벌써 편향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애초에 추천하셨던 그 후보들이 5.18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미 세 번 추천하셨었는데 그 이미 다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언제 추천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추천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조사위 출범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추천이 있어서요. 추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도 바꿔야 돼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좀 잘 보시고 하세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